안녕하세요. 과학 쿠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과학 쿠키님 직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해요. 제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나누고 활동하는 그런 직업을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의 과학을 넘어 과학을 하나의 향유 문화로서 만들기 위한 컨텐츠를 기획, 제작은 물론 각종 엔터테인먼트적 활동, 예를 들면 과학 공연이라든지 과학 버스킹, 그리고 과학 강연 등으로 대중들과 과학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고 말이에요. 아직 국내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각종 과학 문화 컨텐츠들과 과학 교구들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 산업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학 문화란 과학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계몽과 과학 대중화 중심의 태동기, 이해와 교류의 확산기를 지나 이제는 시민이 과학에 참여하고 향유하는 융성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과학문화 정책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크게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과학관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과학 소재의 영화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학문화를 소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과학문화가 앞으로는 과학문화 컨텐츠와 과학문화 상품으로 소비되는 과학문화 산업으로 발전하여 놀라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수한 과학문화 원천 컨텐츠를 발굴하고 명품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컨텐츠와 상품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답니다. 또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기관, 과학문화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전문적인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SA를 양성하는 일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적으로 과학을 대중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을 꾀하고 있답니다. 곧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국내에서도 하나의 유망한 직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과학관들과 협업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나 에딘버러 과학 축제와 같이 많은 시민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의 과학 축제와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잠깐 이쯤에서 이미 과학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잠시 만나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인 얘기들을 대중과학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방송이나 소설이나 또는 영화 같은 그런 다른 컨텐츠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양질의 과학적 지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과학을 제대로 잘 알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의 분야가 돼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왔고요. 과학관이라던가 창의재단 이런 쪽에서 행사도 만들어 봤고 축제도 같이 참여해 봤고 때로는 전시를 만든 적도 있고 과학 문화의 전방위에 걸쳐서 좀 활동을 6년 정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무대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저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양성도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지원책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야 속에서 가슴 속 안에 품은 진주와 같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우연히 접했던 칼 세이건의 매력적인 우주 이야기와 브라이언 그린의 과학에 관한 열정, 교사였던 시절 아이들에게 수업 자료를 찾다가 발견하게 된 해외 수많은 양질의 유튜브를 보며 더 이상의 망설임은 불필요했음을 깨달았죠. 내가 느낀 과학의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과학을 사랑하고 소비하고 싶은 여러분들 덕분에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 그 꿈은 황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어 과학 문화 산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핫초코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는 몸을 데우는데 핫초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달달하기도 하고요. 이 핫초코가 뜨거운 이유는 일반적인 물보다 진동에너지, 물의 분자의 진동에너지가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뜨겁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